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은 조천항에 무늬 오징어 잡으러 왔어요. 지금 해가 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오징어가 잡힐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꼭 오징어를 잡아서 회쳐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낚싯대도 바꿨어요. 무늬 오징어가 장비를 많이 탄대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바꿨습니다. 당근으로. 그럼 준비하고 오징어 한번 낚아볼게요. 근데 지금 무늬 오징어가 잡힐 시즌은 아니래요. 8월부터 무늬 오징어가 잘 잡힌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장비를 바꿨으니까 연습할 겸 나와봤어요. 그래도 만약에 한 마리를 잡으면은 너무 좋겠다. 잡으면 바로 철수하고 집에 가서 회 떠먹을 겁니다. 지금 해질녘이라서 약간 붉은 계열로 갈게요. 얘는 노말 이렇게 하던데? 노말 3.0입니다. 오징어는 이렇게 많이들 건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서 본 게 있어가지고. 자, 출조합시다.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바람 따라서 한번 던져볼게요. 이따가 바람 그친다고 하니까 일단은 바람 따라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 나이스! 애기가 다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줘요. 제가 나름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수심도 좀 깊은 것 같아. 어? 약간 툭툭 치는 느낌 들었는데? 방금 뭔가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어. 오징어가 있긴 있나 봐요. 아닌 것 같아. 아, 보자. 등쪽 좀 먹은 것 같은데? 있나 보다, 있나 보다. 느낌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어? 아니겠지? 여기 지금 보시면 등어리 터졌죠? 얘가 한번 물은 거야. 많이 물었었나 봐요. 아씨, 내가 감을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뒤로 확인하고 돌리고. 나이스!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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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아, 언니 입속으로 들어간다. 지금 바다에 오징어 배가 꽤 많아요. 오늘 오징어가 잘 잡히는 그런 날씨인가 봐. 어머, 배 온다. 아저씨랑 인사했어. 많이 잡으면 나도 한 마리만 줬으면 좋겠다. 가자! 저 오늘 잡을 수 있을까요? 어? 걸렸다. 어떡하지? 아, 내 애기! 14,000원! 아, 터졌어요, 터졌어. 아무것도 안 보여, 터졌어요. 다시 애기 달아야 돼. 아씨, 내 14,000원. 낚시는 분명히 돈 드는 거야. 돈 드는 취미야, 이거. 애기 날아갔는데 애기 교체해볼게요. 붉은 애로. 얘도 3호 셜록. 아, 쟤는 로말이었지. 아, 아깝다. 와, 해 다 졌다. 해 졌어. 와, 나 오징어 배 봐. 너무 예쁘다. 얘는 쉘로우로 바꿔서 더 천천히 떨어져요. 와, 파도 소리 봐. 바람이 아까보다 좀 덜 부는 것 같긴 해요. 어, 튄다. 오! 아, 걸렸나 보다. 걸렸어, 또 걸렸어. 아, 이제 캐스팅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안 보여도 애기가 딱 들어가고 한 그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나 오늘 잡을 수 있어?
결국 못 잡았어요. 저는 이 영상을 끝내기 위해 다시 나올 겁니다. 다시 해질녘에 나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입질을 느꼈으니까 다음에는 잡을 수 있겠죠? 공부해야겠다. 내일 또 해질녘에 나올 겁니다. 와우, 바람 분다. 오늘 파도는 안 치는데 바람이 좀 불어요. 그리고 오늘 수온이 27도라고 해요. 우와, 우와, 미친 듯이 날아가네. 오늘 좀 날씨가 빡세요. 어, 뭐지? 걸렸다, 걸렸다. 미역을 낚았습니다. 아, 여기 꽃게가 있네, 꽃게? 여기도 꽃게 있고. 어머, 짝짓기 한다, 갯강구. 제 앞에서 갯강구가 짝짓기예요. 이게 바람 때문에 줄이 풀리는지 조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징어인지 뭔지. 왜 묵직하냐? 바람 때문이니? 물 데리고 오는 거니? 왜 물 데리고 온 거야, 이놈의 새끼야. 두 번째 수확물입니다. 이것은 토십니까? 뭔가 묵직하다 했다. 예. 이번에는 샬로우로. 저번에 이 친구가 좀 입질이 오던데 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렛츠 기릿.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던져보고 입질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가끔은 빠른 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빠른 판단력을.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이동해 볼게요. 오, 오늘 바람 왜 이렇게 심하지? 저는 지금 신촌포구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바람이 조금 덜하긴 한 것 같아요. 얘는 완전 뒷바람 친다. 이야, 올라와. 오, 안 오네? 바람이 불어서? 어머? 아, 어머? 왔다. 이번에는 일단은 노멀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바꾸든가 하겠습니다. 노멀 3호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저 옆에도 애깅 낚시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는 거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일단 적시자. 오! 와, 생각 멀리 나가네. 여기 막 비행기도 날아가고 옆에 등대 있는 데서도 낚시하시고 뭔가 약간 제주 라이프의 낭만? 낭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오징어 잡아서 회쳐가지고 소주 한 잔 딱 해야 되는데. 얘도 뒷바람은 아니고 약간 옆으로 불어요. 몇 번 좀 던져볼게요. 이 친구들이 있나 없나 잡히나 어쩌나. 울어. 노멀은 됐고 샬로우 한번 던져볼게요. 이 친구로 바꿔보겠습니다. 잡을 때까지 한다. 가자. 여기에 한치도 잘 잡힌대요. 뭐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와, 미역 잡았다. 쫑. 와우, 걸렸어요. 지금 머릿속에 한치를 잡으면 어떻게 먹을까? 무늬 오징어를 잡으면 어떻게 먹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를 잡는다면 버터구이를 해먹고 싶고 오징어를 잡는다면 한 번 더 회쳐먹고 싶습니다. 자꾸 하는 거 없이 애기만 바꾸고 있어. 그 다음에는 하얀 색깔에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 다음엔 이 친구로 해보겠습니다. 화이트 앤 핑크 공주님으로. 공주님, 순놈을 낚아주시와요. 너무 빨리 났어. 불탄다, 불타. 옆에 아저씨 잡았나봐요. 대박. 오오오오, 끌려온다. 뭐야? 진짜? 잡았어? 대박. 부러워. 아니, 엄지야 할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이야. 근데 나도 느꼈는데. 나도. 이씨, 나도. 나 왠지 오늘 느낌 좋아. 저 오늘도 못 잡았습니다. 내일 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잡을 때까지 이 컨텐츠는 계속된다. 내일 봅시다. 저 오늘도 낚시하러 왔습니다. 낚시 3일차네요. 오늘 잡을 수 있을지. 오늘은 건이랑도 같이 나왔어요. 애기 콧바람 쐬어주려고. 여기는 위미항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던 곳이에요. 오늘 제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못 잡아도 실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밤에 나오니까 되게 한적합니다. 풀벌레 소리들밖에 안 들려요. 입질조차 없는데? 뭐야? 아, 뭐 수초야? 뭘 끌고 오는 거야? 와, 해양 쓰레기를 건졌습니다. 바다는 깨끗이. 여기는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애기가 가라앉을 동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이번에 야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을 많이 쐬줘야 돼요. 건이 오징어 구경 시켜주고 싶다. 배가 들어와요. 일로 올지도 모르겠어. 빨리 빼야 돼. 순장님, 어디로 오실 건가요? 여긴가요? 저 배는 오징어를 얼마나 잡았을까? 여기로 안 오나 보다. 그렇다면 던지겠어. 안녕하세요. 오늘이 다섯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오늘도 기대하고 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람이 제 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선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여기는 저 멀리 빛들이 많아가지고 좀 라인이 보여요. 그리고 앞에 스쿠버들이 되게 많아요.
물속에 빛이 막 있어. 우리 아가들이 뭘 좋아하려나. 핑크로 갈까, 핑크? 수초를 말고 물고기, 오징어를 잡아오란 말이야. 에헤이, 제주도 수초 다 내가 잡겠구만. 지금 입질도 없고 계속 수초만 났고 내가 이걸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걸 왜 시작했을까. 아, 남들은 왜 이렇게 잘 잡아? 아니 8월 되면은 그냥 넣으면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 순 거짓말이야. 못 잡으니까 재미 없어질라 그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무 안 잡혀가지고 신촌폭으로 옮겼습니다. 여기는 앉아서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편한 데로 왔어요. 아직까지는 단 한 마리도 물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라인이 되게 잘 보여요.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오늘도 북촌포구에 왔습니다. 낚시 며칠째인지 이제는 세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수온은 30도라고 해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위미항에 왔습니다. 건이랑 같이 왔어요. 문희는 포인트 선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포인트 선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물이 되게 깊은 것 같아. 지금 장소를 옮겼습니다. 신흥 폭으로 왔어요.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이고. 입질 오는 것 같은데? 어머. 얘도 내가 초짜인 거 알고 도망갔나? 이제 입질이 안 느껴져. 어? 어? 걸린 거야? 아닌데? 무거운데? 어? 풀릴라 그러는데? 뭐지? 저건 또 뭐지? 내가 이거 가지고 오는 거야? 지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내 공주님 내놔. 어머머, 저 옆에 해파리도 보여요. 저거 해파리 같은데? 아씨, 밧줄 났고 해파리 보여요. 어머, 내가 뭘 낚았나 했다. 어머, 세상에. 저기 보이세요? 해파리야, 해파리. 저 해파리에 쏘이면은 온몸에 오돌토돌 나는데, 쏘인 곳에. 아씨, 꼭 진기한 장면을 다 보네. 밧줄을 낚지 않나, 해파리를 보지 않나. 오라는 무늬 오징어는 안 오고, 밧줄이 오고. 뭔가 싶었다, 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에 왔습니다. 밤에 하도 안 잡히길래 낮에 한번 와봤어요. 여기는 섭지코지 쪽이고요. 오늘 온도는 32도에서 4도 정도 되긴 하는데 어제 비가 왔어가지고 수온이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바람이 좀 덜 분다고 해서 왔는데 바람이 역시 많이 붑니다. 낮에는 좀 잡힐까 모르겠어요. 뭐 늘 안 잡혔어가지고 별 기대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뭔가 놀러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아요. 오늘의 첫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망했어요. 다시. 여기는 돌이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 나이스.
지금 해가 등쪽에 있어서 좀 따가워요. 물 맑다. 돌 걸린다. 확실히 밤보다 낮에는 라인도 잘 보이고 애기도 잘 보여가지고 편하긴 해요. 확실히 갯바위 낚시가 뭔가 좀 진짜 낚시꾼이 된 느낌이야. 장소를 바꿔서 오조리에 왔습니다. 여기 되게 고요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약간 힐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오늘도 못 잡을 거란 얘기지. 그리고 뭔가 제 캐스팅과 이 액션이 좀 늘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 치어대다. 와, 돌고래 마냥 뛰어다녔어요. 되게 예뻤다. 바닥이구나. 오늘 마지막 종착지는 세화포구로 정했습니다. 여긴 세화포구예요. 섭지 갔다가 오조리 갔다가 세화까지. 안 된 말고 그럼 또 나오면 되니까. 엄청 햇빛이 뜨거워요. 어우, 안 되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귀포 신산포구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방파제 위에 올라왔는데 먹물 자국이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아요. 오늘은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나올 것 같아. 오늘은 8월 20일이고요. 제가 7월 언제부터 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콘텐츠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게 기도하면서 왔어요. 진짜 진짜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가자 건아, 엄마 간다. 어머머머 어머, 나 진짜 잡은 거야? 던지자마자? 와씨, 와씨. 등어리는 보니까 안 터졌는데 수초였나? 아, 어쨌든 오늘 뭔가 감이 좋습니다. 나 오늘 하나 잡고 만다. 느낌이 이상한데? 지금 파도가 많이 쳐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위미로 왔습니다. 위미항. 여기는 방파제가 좀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파도가 안 치거든요. 던져보겠습니다. 위미는 밝아가지고 라인이 잘 보여. 엄마 물고기 잡아볼게. 오징어 잡아볼게. 알았지? 이거 이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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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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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난생 처음 우리 오징어 잡았어요. 어머, 얘 먹물쓴다. 근데 너무 조그마다. 손바닥만 해. 어떻게 촉수가 걸렸어.
제가 무늬오징어 잡았어요. 와, 어떡하지? 얘를 놓아줄까 말까 고민되네. 못 놓아주겠다. 내 첫 오징어라. 미안해. 일단 얘는 심해를 해서 집에 가져가서 햇떠 먹겠습니다. 오늘 소주 각이다. 언니가 한 방에 해줄게. 가자 가자, 한 번에 가자. 으씨, 오 됐다. 오 하얘졌어요. 걸려줘. 옳지. 아이고 먹물 쐈어. 어떡해. 아 먹물 터졌다. 이런. 일단 지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몇 마리 더 잡아봐야겠다. 지금이야. 김엄지 해냈어. 며칠 만에 해낸 거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금 5시 반이에요. 오늘 밤새서 한 보람이 있다, 진짜. 몇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좀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역시 인생은 10.8기지. 아, 감격이야. 근데 좀 큰 놈 잡고 싶다. 저는 애기여가지고. 원래 저 정도면은 풀어주는 게 맞는데 안 됐어. 마음이 안 됐어. 첫 무늬라 놓아줄 수가 없었다. 내가 문어도 놔줬는데 오징어는 안 되겠다. 지금 짜네. 오! 와! 와! 이번엔 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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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도와주세요. 사람이 뒤로 가 있어. 사람이 뒤로 가. 아 그래 그래. 오. 와우. 와 이번에 좀 크다. 건아 엄마 또 잡았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무늬오징어 잡았어요. 얘는 좀 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회 떠먹겠습니다. 소주 각이야. 또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한 번 더 심해를 하고. 어, 안 됐어. 어떡해. 미안. 한 번 더 가자. 어, 미안해. 뭔가 널 조사버리는 것 같다. 된 것 같아. 하얘졌다. 짠. 가자. 소주 먹으러. 됐어. 기분 좋다. 예! 짠. 오늘 제가 잡아온 무늬 오징어 두 마리입니다. 지금 집에 오니까 7시 50분 정도 됐어요. 정신이 해롱해롱한데 큰 놈은 회를 떠먹고 작은 놈은 라면을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소주 한 잔 칵 하고 오늘 딥슬립 하려고요. 일단 손질 좀 해보겠습니다. 오 살아있어. 막 무늬가 점박이가 점점 거려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막 움직여. 그쵸? 일단 물로 가볍게 헹굽니다. 먹물이 터져가지고. 와 점액질 봐. 이거 봐요. 우와 오마이가 먹물 계속 나오네. 큰 애 먹물 언제까지 나오지? 일단 큰 애부터 손질을 할게요. 아우 느낌 이상해. 저는 눈까지 그냥 싹 잘라버리겠습니다. 끝. 촉수가 되게 더러운 이물질이 많대요. 그래서 꼭 잘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오 빨판. 오. 오우씨. 오, 왜 붙어. 얘는 라면에 넣어 먹겠습니다. 오징어 뼈도 분리하고. 뼈 봐. 이건 초장 그릇 해야겠다. 껍질을 떼줘야 돼요. 안 되는 건 칼로 해야겠다. 작은 애는 내장만 쏘고 빼볼게요. 어? 먹물 터졌다. 내장만 딱 빼고 싶은데. 먹물 천지로구나. 아우씨 느낌 싫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떼는 거지? 난 왜 안 되지? 좀 나와. 뼈 대따기 없네. 미안해. 미안해. 됐어 이거는. 너도 미안해. 미안해. 일단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두부 뭐해?
칼집을 내주고 잡고 뜯어주면 돼요. 짠! 저랑 날개. 날개는 껍질 빼주고. 하나. 미안해. 미안해. 됐다. 뒤에도 껍질을 벗겨줘야 돼. 이야! 이야! 잡는 것도 일이었는데 손질하는 것도 일이야. 됐어. 이제 회 떠볼게요. 반 잘라서 얇게 썰어야 되는데 반을 자르고 얇게 썰어봐야지. 이 정도 얇기면 괜찮겠죠? 오, 비쳐, 비쳐. 하나는 얇게 썰어보고 다른 하나는 좀 두껍게 썰어볼까 봐요. 식감이 뭐가 더 나은지. 아, 사시미 칼 하나 사고 싶네. 와, 너무 배고프다. 말도 안 나와. 이거 할 동안 라면 물을 좀 올려놓을게요. 빨리 먹어야지. 이건 좀 두툼하게 썰어볼게요. 이렇게. 절대 귀찮아서 두툼하게 써는 게 아님. 됐다. 그다음 날개. 사실 이 날개가 진짜 맛있는데. 달고. 물 벌써 끄네. 아이고. 몇 점 안 나오네? 엄청 큰 애는 아니었구나. 아니야, 두툼하게 먹어야겠다. 물 끓는다. 라면도 오징어 짬뽕으로 준비했습니다. 맛있겠다. 오징어 투하하겠습니다. 머리, 다리, 다리 두 개. 얘는 큰 애 다리. 들어가. 익는다, 이거. 오, 맛있겠다. 오징어는 살짝만 데쳐도 되니까, 지금 다 하얗게 올라온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됐어. 끝. 짠. 짠. 뼈 접시를 초장 그릇으로 쓰려고 아껴놨지. 짠! 완성했습니다. 자급자조 라이프. 오늘은 소주 먹을래. 손에 힘도 없어. 이게 어른의 맛 아닙니까? 일단 한 잔. 치얼스. 아, 술이 달면 안 되는데? 일단은 얇게 썰은 것부터 먹어볼게요. 이쪽이 얇은 거, 이쪽이 두꺼운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날개.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약간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있어요. 이번에 두꺼운 거. 차이를 알겠다. 두껍게 먹는 것보다 이 얇은 거를 차라리 막 두세 개씩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얘는 너무 꾸덕꾸덕하달까?
이거는 세 개로 한번 먹어볼게요. 두꺼운 거 하나보다는 얇은 거 여러 개 먹는 게 좀 입안에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골고루 씹고 더 입안에 머금고 있는 그 맛이 더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날개. 그래, 날개가 꾸덕꾸덕 맛있어. 날개가 압승이다, 압승. 날개가 제일 맛있네. 날개예요, 날개. 이번에는 오짬에 넣은 무늬 오징어 라면. 오! 면은 그냥 라면면. 오! 국물이 더 달아졌어. 약간 통오징어 라면 느낌이에요. 짬뽕집 가면은 해물짬뽕 이런 거 팔잖아요. 통오징어로. 오징어는 처음 먹었을 때 이거 회보다는 데쳐서 그런지 약간 야들야들한 맛이 있는데 그냥 일반 오징어보다는 쫄깃해요. 근데 회보다는 야들야들하고 비린맛 이런 건 전혀 없고 되게 깔끔해요. 다리도 먹어봐야지. 맛있어. 뭔가 해장을 같이 하는 느낌인데? 고생하고 먹은 보람이 있어요. 진짜 진짜 고생해서 한 달 동안 잡은 이 무늬 오징어인데 너무 감격스럽네요. 네, 여러분 무늬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도 회도 먹어보시고 무늬 오징어 라면도 꼭 해보세요. 저는 더 취하기 전에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편하게 먹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낚시 고수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